안녕하세요. 포마석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상하함수에 관련된 치환적분을 이용한 정적분 문제 풀이. 자, 이번 문제는요, 우리 앞서 배웠었던 지수 로그함수의 치환적분 하나, 그 다음에 또 상하함수의 치환적분 하나, 두 개를 풀라는 문제야. 문제는 다음과 같아요. 인테그랄 2부터 2 3승까지죠, 그쵸? 아, 진짜 너무 좋아하나. 2에다가 또 2에다가 3승까지 너무 좋아하네, 그치? 2 3승까지 x분의 a 더하기 ln x예요. x분의 a 더하기 얼마야? ln x 이게 있고, 요 dx 요 놈을 정적분한 결과가 뭐랑 같대요? 인테그랄 0부터 6분의 파이까지 1마사 x 코사인 x 1마사 x 곱하기 코사인 x 이거랑 같을 때 이때 뭘 구하래? 상수 a값 구하라, 이런 문제. 그렇지? a값 봤더니 여기 A가 지금 어디 있어? A가 여기 계시네. 여기 피적분 함수 안쪽에. 그쵸? 그래서 요거를 정적분 잘 해주면, 정적분 해주면은요, 2, 3승, 2 다 상수들이니까. 그치? 넣어주면 A만 남을 거야. 얘는요, 정적분 잘 해주면은요, 해준 다음에 이거 넣고 대입하고 빼주면요, 예, 네, 깔끔하게 상수로 떨어지겠죠? 미주스 A 하나씩 하나, A값 구할 수 있다. 거기까지고, 왼쪽 거 정적분 잘 하고요, 오른쪽 거 잘 해서요. 그 값이 같다는 걸 이용해서 A값 구하러 갑니다. 자, 솔브 하기를. 일단 좌변부터 쳐다볼게. 좌변은 요놈이죠. 요거는 인테그랄 2부터 2, 3승까지요. x분의 한번 더 쓸게. 이렇게 있는데 얘는 보자마자 아, 치환적분이시네요. 왜요? 여기 있던 lnx 있잖아. lnx. 그러니까 요것만 치환해주면 x분의니까 잘 안 맞죠. 그런데 그러면 분자 요놈을 다 없애버리고 요렇게 치환할까요? A는 어차피 상수니까요. A는요, 미분하면 없어질 거고, LNX, 이거 미분하면 X분의 1이니까요, 됐잖아요. 그쵸? 그니까, 이 분자를 몽창 치환하면요, X분의 1 DX가 DT로 변할 거니까 됐어요. 그쵸? 치환적분 시작. A 더하기 LNX를요, T로 치환합니다. 미분해주면요, 날아갈 거고요. X분의 1. X 미분했어요. 1이죠? T 미분하면 1이고요. T 미분해서 이렇게 1달러. 바꾼다, 이제. 얘는요, 인테그랄. x가 2일 때 2 넣어주면요, ln이 1이니까 a 플러스 1. a 플러스 1부터 출발해서요. x가 2, 3승일 때 2, 3승 넣어주면요, 3 뚝 떨어져. a 플러스 3까지. 적분관 잘 바꿨고. a 더하기 lnx가 t입니다. t 한 다음에 이제 x분의 1 tx가 뭉쳐나다 dt니까 이렇게 간단히 정리가 되네. 그치? 할 수 있겠지. 적분 시작. 하나 쳐 넣어줘요. 2분의 1 t 제곱한 다음에. 넣어주는 거니까 얘는요, 결론적으로 2분의 1 한 다음에 문 열고 a 플러스 3의 완전제곱 빼기 a 플러스 1의 완전제곱, 이렇게 정적분 될 거야. 그렇죠? 조금 더 깔끔히 정리해 줄게. 2분의 1 한 다음에 얘는요, a제곱 지워져 버려요. 그렇죠? 6a하고요 2a니까 4a만 남겠고요. 플러스 9 빼기는 얼마입니까? 8. 이렇게 되겠지. 마무리. 잘 살아요. 2로 나눠주면 2a 플러스 4요. 우리가 찾는 좌변의 결과는 빰빰 2a 플러스 4요. 이제 우변 가자. 우변. 자, 우변은 저기 있던 인테그랄 0부터 어디까지 한번 더 쓸게. 6분의 파이까지요. 1마 사인 x 곱하기 얼마? 코사인 x. 이거잖아. 이거. 그쵸? 봤더니 여기 있던 거요. 요거를 뭉창하다 치환해주면은, 자, 미분하면은요, 미분 없어질 거고요. 마이너스 코사인 x인데 코사인 x 괜찮다. 그쵸? 괜찮죠? 따라서 요걸 치환해 주도록 할게. 1마 사인 x를요, 이번엔 아까 t를 썼으니까 k로 치환할게. k로 치환하면은 양변 미분한다. 미분하지면 어떻게 하느냐? 얘는 날아갈 것이고, 마이너스 코사인 x 미분했어요. 미분하면 1이죠. k 미분했어. 이렇게 1달러. 따라서 주어진 우변식은요, 이제 이걸 이용해서 다음 것에는요, 시쉿 인테그랄 x가 0일 땐 0 넣어줘봐. 사인 0은 0이니까 k는 1부터 출발합니다. 여기다 6분의 파이 넣어주면요, 사인 6분의 파인 2분의 1이니까 1 빼기 2분의 1, k는 2분의 1 돼요. 구간 잡혔고, 1마사 x가 k니까 k 잡아주시고요. 마이너스 코사인 dx가, 제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해주고 마이너스 가능하잖아? 이게 dk니까, 마이너스 dk요. 마이너스 dk 이렇게 1달러. 됐죠? 요 마이너스 아래 끝이 끝 바꿔줄까요? 2분의 1부터 1까지 한 다음에 마이너스 없앨 수 있겠네. 그쵸? 됐지. 마무리. 적분한다. 하나 추가하죠. 2분의 1마다 k 제곱 되겠고요. k 값 2분의 1부터 1까지. 1 넣어주면 1이죠. 4분의 1이니까 4분의 3?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 8분의 3이요? 요 결과가 8분의 3 나와요. 즉, 8분의 3인 우변과 2a 플러스 4인 좌변이 같아야 되잖아.
A값 올라간다. 2 플러스 4가요. 얼마랑 같아야 돼? 8분의 3과 같아야겠어요. 넘겨주면요. 8분의 어우 3, 3, 6, 8, 마이너스 2A는요. 마이너스 8분의 29가 되겠고요. 그렇죠? 오케이. 2로 나눠주면요. 마이너스 16분의 29요. 우리에선 A값 빰빰 마이너스 16분의 29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주관식 문제. 산수가 좀 길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거는 앞선 연습했던 치환적분 한번 해가지고 치환적분에서 치환적분을 이용해서 정적분 하시고 이건 지금 배우고 있는 거지. 따끈따끈하게. 그치? 삼각함수에 관련된 치환적분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예, 정적분 잘 해준 다음에 좌변의 결과와 우변의 결과가 같다를 이용해서 A값 구할 수 있겠지?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